마스크 공급을 둘러싸고 연일 혼선이 빚어지더니 결국 배급제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줄 안 서고 필요한 최소한의 마스크는 살 수 있게 될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정부의 이 대책이 원래는 어제 발표하기로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기획재정부는요, 이 어제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를 했고요. 이 오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당초 9시 30분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지만 이 발표 10여 분을 남기고 오후 3시로 미뤄졌습니다. 이 마스크 공적 판매 비율과 공급 방식을 놓고 이 정부 내 의견 불일치가 원인이었습니다. 예, 정부도 좀 우왕좌왕하는군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주일에 마스크를 두 장씩만 산다고 하면 공급량은 지금으로서 충분합니까? 네, 물론 좀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이 정부로서는 지금으로서 이 공급량이 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내에 마스크 하루 생산량을 현재 1000만 개에서 1400만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부자재인 중국산 필터를 지금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업체가 136곳이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중국산 필터를 사용하는 곳은 22곳입니다. 자, 이 업체들은 지금 필터를 수급하지 못해서 마스크 제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요. 예. 자, 일단 정부 생각은 예비비를 들여서 이 국산 필터 생산량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준비 중인 신규 설비를 조기에 가동시키고 이 기저귀나 물티슈에 들어갈 설비까지 마스크 필터를 만들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이 기저귀와 물티슈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정이 뭐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베는 이런 식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계산대로 하루에 1400만 장씩을 생산을 하면 이제는 앞으로 줄 안 서고 마스크는 살 수가 있습니까? 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매일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에 100개씩 그리고 약국에는 250개씩 매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1인당 2매씩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우체국과 농협은 50명 그리고 약국은 125명 정도가 사가면 품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큰 약국도 있고 작은 약국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급을 합니까? 일단은 뭐 정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 같은 데는 뭐 금방 동이 날 수 있을 텐데 그럼 줄 서는 대신에 여러 곳을 또 찾아 헤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농협과 우체국은요, 이 번호표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호표를 받기 위한 줄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디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앱을 개발해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좀 우왕좌왕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